patience been dead on arrival. 2세트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이재호 선수와 신대근 선수의 경기. 이 장면 나왔을 때 아 이제 뭐 신대근 선수와 이제 이재호 선수의 뮤탈과 지상명령이 교차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진짜 이때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여기 러커를 바로 변태시키면서 언덕의 커맨드를 깨버리고 테란의 주변경을 계속 피해다니면서 여기 또 이래디 다치다 보니까 또 재차 뮤탈 나오면서 상대방의 골리앗과 또 상대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를 가면서 확실하게 테란에게 공격을 좀 유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 공격 올 때 뮤탈스크를 통해서 한 번 더 수비를 해주는 모습까지 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근 선수에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런 생각까지는 잘 들어맞았는데 그 이후에 더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했다면 디팔러까지 나왔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신대근이 끝장을 내겠다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날리더라도 전진했던 그 히드라네스크가 상대편에게 뭐 데미지 입히고 이득을 걷어내고 근데 그게 다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디파일러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러커와 디파일러로 시간을 벌면서 견제를 들어가야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재호 선수가 이 탱크를 피해를 받으면서도 스파이어를 깨고 가는 이 판단.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히드라를 찍어야 하고 나오는 히드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탱크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플레이도 좀 살아있는 아주 좋은 플레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까지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재호의 힘이었습니다. 그 이재호의 힘. 이런 이재호의 힘이기 때문에 중장기전의 최강자라는 그런 또 별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장기전의 최강자. 네, 이번 경기만 보더라도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호가 승리로 되면 스코어가 1대1이 됐습니다. 웅진 스타즈와 에삭 솔 그리고 경기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라만차를 준비하는 선수 웅진 스타즈는 현재 8연승을 이뤄가는 김민철입니다. 그렇죠. 김민철벽이라고 불리죠. 네, 확실히 김민철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떻게 5라운드 들어서 정말 매우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테란전이 9승9패라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수가 테란전에 승리할 때 그 임팩트는 거의 뭐 한 경기당 1승이 아니라 5승, 10승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웅진 스타즈를 이끌어나가는 확실한 분위기 중에 한 명이 김민철 선수가 이 세 번째 라만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민철을 맞이할 선수는 SS 올해 지금 현재 에이스라고 해도 됩니다. 이신영입니다. 네, 그럼요. 에이스가 맞죠. 왜냐하면 팀이 위기 상황마다 요즘에는 이 선수가 나오고 또 그동안 에이스 결정전의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것마저도 이겨낸 선수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야 진짜 이렇게 발전한 모습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김민철이어도 이신영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소울의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이신영입니다. 이신영이 확실히 달아나서 팀의 테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그런 선수를 자리매김했거든요. 이 전반전 상황에서 대단한 저그들도 잡아내면서 이신영 기세를 올렸는데 김민철한테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라만차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1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그 김민철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전승 라만차의 4승 3패 이번 라운드에서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맵에서 이어서 이신영 선수 가로방향 한시 테란 25승을 찍어내면서 이제는 소울의 확실한 주축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신영 선수가 맞죠. 9연승 그렇죠. 오늘 또 애교까지 또 김민철 선수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10연승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기세의 김민철 선수입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길 때 임팩트가 장난 아니고요. 최근에 약간 좀 방어를 좀 아쉽게 하다가 좀 번번이 좀 무너지는 경기가 있긴 한데 뭐 중후반에 유닛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김민철 선수가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많은 팬분들을 또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9승9패의 대탈환전의 김민철. 하지만 뭐 팬 여러분께서 지금 응원해 주신 바와 같이 8연승, 9연승째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상대하는 뭐 이재동 선수도 뭐 이 맵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 경기에 이재동 선수와의 에이스 결정전의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기세 자체가 뭐 김민철 선수가 워낙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김민철의 가로방향 무브로드 장착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드론을 더 찍습니다. 네, 정말 요즘 들어서 가장
뭐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 두 명이 또 붙은 거거든요. 뭐 그동안에 뭐 택배밀상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라면 프로리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량이 발전하다가 이번 5라운드 막바지쯤 와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그만큼 이제 딱 이제 에이스 대 에이스가 붙었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많이 발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포스트 자리를 놓고 많은 선수들이 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쌍끼리 뭐 한간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김태훈 선수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는데 그 바로 넥스트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포스트 택배니 이상을 꿈꾸는 선수들이 확실히 좀 대결을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위치를 일단 파악한 만큼 확실히 뭐 이시영 선수는 뭐 5시으로 가던 SCB가 돌아오고 뭐 김시영 선수도 똑같이 5시으로 가던 드론이 1시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이 맵에서 또 김민차 선수는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상문 선수에게 개인 리그를 떨어질 때 바로 이 맵에서 그 오베럭스 마린메딕에 그냥 좀 무너지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뭘 하나를 확실하게 보고 그 수비할 때 자원을 아끼면서 막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상대방의 체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초반부터 드론까지 사용한 모습이었고요. 김민철. 그렇죠. 드론 정찰을 통해서 그리고 오버로드를 통해서 확실히 커맨드까지 이제 확인을 해준 김민철 선수고요. 뭐 3회 처리 뭐 운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뭐 변수를 주는 움직임에 최대한 막아주고 장기전을 가기 유용한 그런 필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저글링을 생산하지 않고 이제 드론 찍는 장면 보고 이승윤 역시 여유 있는 앞마당에서의 건물 배치를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 라바를 모으지 않고 해처리해서 계속해서 드론을 미리미리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자원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엔 딱 뭐 좋은 또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저글링은 그냥 상대방의 정찰을 그냥 막기 위한 용도 정도 그 이상이 아니고 그냥 수비 그냥 SCB 몰아내는 정도에서 끝이네요. 오우. 야 이거는 거의 잡겠는데요. 생각보다 이신영 선수가 좀 SCB가 빨리 잡혔기 때문에 이 다음 저글링 이 나온 두 개 더 충원된 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어 타이밍을 확인하지 네. 못했다는 부분이 확실히 이시영 선수에게 수비적인 자원을 덜 쓸 수가 있고요. 더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C 정찰을 한 번 더 보내는 이유죠. 그런데 저글링 때문에 또 잡히면 이시영의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업 저글링을 아예 뭐 찍어서 지금 저글링 수가 일단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네요. 상대방이 정찰을 막았으니까 그렇죠. 머리 저글링 10기가 원배락 병력과 7기가 만나더라도 그 저글링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병력들이 좀 더 오는데요. 이신영 선수 지금 사실상 뭐 벙커도 배제하고 이제 유닛으로 막을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모아놓은 건데 네, SCB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눈으로 확인한 저글링 숫자는 5개밖에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리 SCB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4기가 더 있거든요. 근데 방어되지 못합니다. 야 마린이 겹겹이 이제 그 뭉쳐 있다 보니까 역시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겠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아예 스피드업은 누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레어를 가스가 모이자마자 레어를 간 이후에 바로 또 저글링의 스피드업까지 찍는 건 사실 좀 약간 저그에게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면 머린 수를 줄여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못 봤기 때문에 내친김에 더 큰 압박을 김민철 선수가 선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투여하고 싶었던 그런 자원이 아니라 그 다른 자원을 또 투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확실히 김민철 선수가 노발업 저글링으로 차지 이득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방금 스피드업 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죠. 자신은 추가적으로 드론을 생산하면서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테란의 압박 타이밍을 또 늦추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가위바위보 할 때 나 바위 낸다라고 막 대놓고 말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바위 낼지 보정이 낼지 몰라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이런 게 기세거든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그가 뮤탈 나오기 전에 성큰을 뭐 한두 개라도 짓게 하는 것 자체가 테란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업했으면 이제는 내가 가겠다 그 정도의 느낌은 블러핑이라는 생각하고 뭐 이신영 선수가 병력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뭐 어느 정도 물이 오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심리전이 정말 재밌고요. 뭐 김민철 선수가 앞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투성크는 건설하게끔 만들어준 이신영의 그 마린 포스도 괜찮네요. 자 이신영 선수 스파이어 타이밍 완전 정확하게 한번 봤습니다. 라바는 다 이제 뮤탈을 찍었습니다. 김민철. 만약에 저 투성크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이미 일곱 쪽의 해처리가 돌아가고 있었겠죠. 뮤탈스크 누른과 동시에 해처리를 지었을 텐데 아무래도 성큰 두 개 건설한 모습 이런 해처리 추가적인 멀티를 늦게끔 만들어준 것도 계속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3벨럭스 이후에 이제 팩토리 건설 이신영 한씨. 그렇습니다. 또 스캔 통해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앞마당 지역에만 자원 투자해서 터렛을 짓는 것도 굉장히 좋죠. 어차피 그 자신의 본진에는 사실 뮤탈리스크가 급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라서요. 이렇게 자원 아껴주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자, 아래쪽을 살짝 한번 노렸고요. 자, 터렛이 3단에 건설되어 있는데 예, 한두 개는 더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렛은 일단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돼요. 자, 아래쪽에 한번 양을 봤는데 수준이 칠만하다고 판단을 했나요? 이제 머리를 뒤쪽에 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단을 어느 정도 줄어내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네, 리페어 수비가 정말 좋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저그가 손해 많이 본 겁니다. 김민철 선수가 드론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보충이 된 상태도 아니고요. 네, 일단 테란의 수비도 굉장히 좋고 병로도 잘 모이고 있고 러커나 여기 전 타이밍에 약간의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나온과 동시에 히드라스크 대는 바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한번 공격으로 갔다가 재미를 못 보니까 히드라스크 대는 건설했거든요. 아, 난쪽으로 어쨌든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것이 여기서 제대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재미를 보고 예,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뮤탈리스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멀티가 위협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피해 많이 주네요. 계속 넣죠, 계속 넣죠. 계속 넣는데 계속 넣는데 아래쪽으로도. 야, 김민철. 김민철 끝내 한번 뚫어서 재미를 보고 나가네요. 그렇죠. 테라 입장에서 이렇게 일꾼도 많이 잡히게 되면 마음이 좀 급해지죠. 지금 가지고 있는 마린 메딕 병력으로 약간의 좀 이득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에 좀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력 한번 쫙 모아서 지금 7시 쪽 멀티를 깨기 전에 언덕 위에 히드라 뭐 두기 나와서 러커가 변태돼서 막는다. 뭐 이렇게 되면 적 입장에서 또 굉장히 또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민철 선수가 그 럴크 타이밍 전에 이제 테란이 한번 치고 나올 걸 예상을 해서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좀 눌러준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마린 숫자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끌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뮤탈리스크의 움직임 때문에 지금 머리 메딕이 바깥쪽으로 많이 못 나갑니다. 네, 또 본진한 깊숙이 들어가서 또 건물 오히려 바리케이트 삼아서 계속 좀 피해 좀 주는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아, 이렇게 되면 또 들어가는데요. 이신혁 여기는 완전히 입구 여기 열려 있네요. 네, 그리고 저 마린 메딕이 도착하기 전에 언덕 위에 러커 변태. 이게 데미지 큰데요? 이신영으로도 좀 못 가요. 본진 쪽에서 터렛 없는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잘 노려주고 있습니다. 머린 메딕으로 막아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제 데미지가 계속 쌓인다 본진 쪽. 저 그러면서 7시 언덕 쪽에 러커 변태만 딱 되면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돼 있습니다. 지금 러커 변태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병력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 여유 있는 7시 수비. 그냥 지금 이건 뭐 저글링으로도 충분히 좀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테란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일군을 계속해서 찍어줘야 하는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이신영 선수도 뭐 7시로 가던 병력이 이제 소수의 병력만 보내놓고 본질적으로 회군한 모습도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전체 다 갔으면은 뮤탈스크와 추가적인 저글링에게 뭐 둘러 에어싸였을 텐데 살려서 돌아온 모습도 이신영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일군을 잡혔습니다만 다시 충원을 했습니다. 이제 병력의 양이 이제 문제로 여러 가지 뭐 머릿속의 생각들이 이제 변환됐을 것 같은데 이제 공일업된 바이오닉 병력이 눈에 띄고 이신영. 그렇죠. 이신영 선수는 그냥 뭐 탱크 한 두세 개 타이밍에 배스라는 게 나오고 그 병력으로 피해주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일반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저 반면에 김민철 선수는 뮤탈리스크로 피해 줄 만큼 적기 때문에 일단 기분 괜찮습니다. 러커 타이밍도 좋고 이러면서 하이브 가기 전까지 러커 계속해서 모아주면서 여차하면 머리 메디카 싸워버리는 플레이. 요즘에 그렇게 플레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또 뮤탈 추가했는데 이거 본진 다시 한번 노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들어왔던 그 공간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지금 세 번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신영. 그렇죠. 뭐 김민철 선수가 추가적으로 병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말 잘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주고 들어가서 SCV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마린도 좀 꼼꼼하게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탱크. 탱크도 또 하나. 탱크 잡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또 본진 안쪽 들어가서 머리 메딕은 지상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이 걸리잖아요. 이거 피해가 진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나갈 타이밍도 이렇게 됐고 이제 병력도 끊기고 SCV도 끊깁니다. 네, 거기다가 앞서서 탱크 한 개 잡아준 건 정말 크죠. 그렇게 탱크를 잡아줬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또 싸워줄 수도 있고요, 김민철 선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러커가 탱크만 보면 도망다니기 일쑤였는데
요즘엔 러커를 거의 뭐 한 부대 가량까지 생산해버리면서 탱크 두 기 정도 별로 안 무섭거든요. 진검다리 형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SK테란 바이오닉 병력의 이진영 선수가 지레 겁먹고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김민철 선수 하이브드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7시 견제 안 당했기 때문에 앞마당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좀 드랍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요. 네, 러커 숫자도 정말 많고요. 7시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나왔다는 거 병력이 정말 많거든요. 저글링 러커가 한번 싸워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 선수가요. 자, 그래서 이신영도 나오거든요. 이신영도 중앙 지역으로 다수의 병력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붙기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병력인데요. 네, 일단 컨트롤을 잘한다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은 테란이 분명히 좋거든요. 시간 벌고 후속 유닛을 오지 못하게 하면서 저그는 자신만 병력을 모아줘야 됩니다. 허리 끊고 병력 모아서 한번 싸우기.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병력이 중앙지역에서 교전이 있었고 다시 한번 회군을 하는데 회군하는 지역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네. 아, 이신영 대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형 싸움이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이제 센터 쪽에 언덕이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언덕을 끼고 누가 싸우느냐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풍차 언덕을 좀 지나서 상대편 지역에 있는 그 풍차 날개 언덕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이신영.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또 맵 자체가 워낙 네, 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 보면 디파일러가 이제 골드시면 나오고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 배슬이 많긴 하지만 결국 멀티를 밀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뒤로 빠지는 그런 연출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이신영 선수는 좀 마음이 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장 저그가 여기서 원하는 상황은 풍차 날개 도는 강강수월래요. 시간만 끌면 되거든요. 근데 이신영 거기 말려들면 안 되겠죠? 저 아무래도 7시 앞마당까지 지금 빠르게 해처리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김민철 선수이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 이번 벌처 견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번 잔차 들어왔습니다만 벌처 하나 남았고 커널 뚫려 있는 거 파악하면서 다 안 좋은 그런 데이터만 얻게 됐습니다. 이신영.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저그가 스타팅 앞마당이 정말 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정말 빨리 해처리가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디파일러 두 개는 있거든요. 네, 근데 탱크가 한 개밖에 없어서 좀 시간 지연 많이 되고 러커 또 뒤에 벤치 시키면서 후속 병력 끊고요. 야, 이거 이신영 선수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 어려워요. 컨슘 개발 끝났고 뒤쪽에 러커 때문에 완전히 빨리도 못 나가거든요. 또 뒤에 또 저글링이 또 상대방의 병력도 끊어먹는 플레이가 이거는 뭐 김민철 그쵸, 이쪽 쪽에서 이득 많이 보네요. 전진했던 병력들도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신영. 예, 정말 이 사이언스 배슬과 머린 메딕이 좀 뻔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격을 가고 싶지만 디파일러의 소음 때문에 공격력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지금 나가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7시 앞마당을 계속 돌리고 있는 지금 김민철 선수다 보니까 확실히 저런 공격 그리고 자신의 그 11시 쪽에서 수비 모든 부분이 김민철 선수에게 계속 지금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신영 선수가 이제 벌처 견제를 계속해서 7시 쪽에 보내거든요. 하, 근데 그렇지만 뚫어낼 수 있을 만한 라인이 아닙니다. 네, 진짜 철벽이네요. 철벽 수비예요. 디파일러까지 수비를 그렇죠. 가담하고 있어요. 디파일러까지도 홀드 컨트롤을 정말 해놓은 것처럼 이동을 찍어서 갈 수 없게끔 막아놓는 플레이. 하나하나 이런 세밀함이 지금 김민철 선수가 왜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드랍실 받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둘 다 떨궈버리나요? 둘 다. 세상에. 야, 이거는 이신영의 드랍실 본 건 뭐 봤습니다만 이거 이런 식으로 상대하네요. 수비의 달인인데요, 정말 김민철 선수. 예, 진짜 수비를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후속 유닛 끊고 수비 벌쳐오는 거 맞고 스쿼트 딱 내기 있고 장난 아닌데요? 이건 김민철 바로 본진 안배에서 축포 터트린 거죠? 그렇죠. 이신영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아, 거기다가 정말 그 곳곳에 디파일러가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저거가 실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디파일러가 없어서 한순간에 쭉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이레드가 있다 보니까 또 디파일러 두 기가 대기하고 있고 다크스톰 쳐주고 정말 좋아요. 오, 그래도 이걸로 드론까지요.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신영 선수. 그렇죠, 이거 네, 배슬로 럭커 계속 잡고 그 약간 그 빈틈이 생길 때 들어가서 이 7시 앞마당을 깨버려야 하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그래야 힘의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크스톰 안에 지금 럭커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회예요. 자, 이 타이밍에 다크스톰 거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자, 한 번 타이밍. 네, 배슬끼리 서로 이레드리를 맞아버리고 네, 그런 다음에 저글링을 몰아내고 이거 완전 허장성세거든요. 지금 없어요, 럭커가. 한 번은 들어가 볼 만한데요. 네, 커널 뚫고 네, 지금 김민철 선수는 병력이 좀 빨리 와야 되고요. 아, 지금까지 러커 러커 병력 왔죠. 아, 러커 등장. 김민철 선수도 이제 11시 쪽에 러커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7시 쪽으로 공격을 오면서 또 11시 쪽으로도 같이 또 양방 공격을 올까봐 네,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었네요. 자,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번 타이밍을 이신영 선수가 이쪽 지역을 또 한번 놓쳤습니다.
자, 대신에 그 압박으로 좀 5시를 얻어낼 준비라고 하는 이신영.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투 멀티하는 판단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정도 멀티로 안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판단 너무너무 좋아요. 아, 러커가 제거가 되면은 하나. 와, 이신영 선수도 후반 뒤집이 장난 아니네요. 반응 굉장히 빠릅니다. 7시 내려가는 움직임들, 또다시 드랍십인데, 아, 여기도 김민철이 대비가 돼 있는데요. 그렇죠. 드랍십에 뭐 패시브라도 좀 걸어주면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나요?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그냥 그냥은 강제... 아닌데요. 그냥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이번에 또 잡히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디펜시브 맞고 진짜 가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레디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마너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테란이 이레디를 걸면서 계속 다크스원 바깥쪽에서 전투를 계속 펼쳐주고 있고요. 아, 끝내 그냥 가나요? 어, 좋습니다. 오, 그냥 가는데 하나는 덜궜고 나머지 하나 버텼고. 하지만 아, 네, 이 야무는 대신 앞마당. 어, 네, 커널. 커널? 커널 깼고 디파일러. 디파일러? 야, 그래도 잡히기 전에 입구 지역에 바로 저 다크섬 쓰는 거 보세요. 야, 이것도 진짜 좀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김민철 선수에게 필요한 플레이가 사실 다크섬도 다크섬이지만 플래그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면은 워낙 이신영 선수가 다수의 배스를 동원해서 이레디 걸고 계속 난전을 펼치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포인트를 많이 따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플래그를 통해서 뭔가 테란의 마리메디그 움직임을 좀 경직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드랍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막고 있습니다, 김민철. 그렇죠. 또 일단 드랍십 플레이를 잘 막아놨기 때문에 약간 좀 안도감이 생길 수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지금 김민철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플래그와 디파일러의 마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런 다음 드랍이에요. 지금 정면 지역이 약간 조여진 형태라서 드랍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5시 멀티와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견제해줘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배슬의 배슬로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네, 배슬 숫자도 정말 많이 쌓였고요. 플래그 동원해서 저 배슬을 줄여주지 않는다면은 김민철 입장에서는 이후에 뭐 멀티라든지 공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배슬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영으로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못 나오거든요, 김민철. 그렇죠. 네, 울트라를 동원해서 뭐 한 타임 묵직하게 한 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트라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단계가 배스를 좀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제이스자 견제 한번 신경 쓰면서 김민철. 근데 이신영은 뭐 배스를 유탈 부리듯이 7시 들어가고요. 그렇죠. 뭐 그래도 3시 멀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플레이가 나오긴 한데 배스로 재미를 너무 많이 보네요. 그렇죠. 병력을 계속 막 다 잡아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이거 배스 뮤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래쪽 내려와서 배슬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왔다 가면은 기본적으로 깨스윈이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잡고 갑니다, 배슬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꾼을 잠시 빼줬어야 하는데 고작이야 저글링에 이렇게까지 중후반에 일꾼 너무 많이 잡히는 건 좀 안 좋습니다. 네, 안쪽 지역 일꾼들이 거의 다 잡힌 듯 보이죠. 3킬 4킬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글링이. 네, 결국 예, 배슬로는 상대방의 병력 수를 줄이긴 하지만 일꾼을 그렇게 많이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무리했죠. 네,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 그래도 남아 있는 건 있습니다만 일단 플래그를 뒤집어 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섬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수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일단 테란이 스타팅을 가져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쪽 지역에 건물들을 많이 올렸다. 어느 정도 저그가 조급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뭐 네, 김동현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드랍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냥 모든 유닛을 자원을 다 써가면서 승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김민철 선수예요. 오. 네, 그렇죠. 김민철 선수가 원래 레이트 메카닉을 하면 드랍을 하는 게 정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냥 바이오닉이다 보니까 네, 드랍 업그레이드할 자원도 아껴서 울트라를 가는 게 지금 판단에서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야, 뭐 플레이를 던지고 울트라를 몸으로 비벼내면 끝나거든요. 네, 아직 SK 병력 마린메딕이 좀 적은 상황이라서 잘못해서 지워지게 되고 울트라의 스피드업이 되는 순간부터는 테란이 저그의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긴 한데 그래도 5시 멀티 위에 언덕 위에 탱크 시즈 모드만 되어주게 되게 되면 글쎄요, 김민철 선수가 충분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 지역 쪽에 마인이 촘촘하게 지금 배설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띄엄띄엄 좀 배설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센터 쪽으로 김민철 선수가 쭉 치고 나가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12시에 처리 견제를 이신영 선수가 이뤄냈고 6시도 또 견제. 이제 양 선수가 서로 견제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시 안정화가 되게 되면 결국 5시 앞마당 멀티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 지금 멀티를 몇 차례 견제받고 있는 김민철 선수가 먼저 좀 힘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다섯 시 쪽에 팩토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탱크 숫자가 쌓인다. 그러면은 뭐 김민철 선수가 드랍을 통해서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못 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저 인구수는 138대 104가 됐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또다시 6시 견제 이제 울트라를 통해서 중앙 견제 지나갑니다. 김민철. 네, 진짜 레이트 메카닉도 아닌데 레이트 메카닉인 것처럼 시간을 잘 벌어줘요. 그렇죠. 그만큼 벌처만 꾸준히 찍어주면서 그 벌처의 할인이 극대화되고 있긴 한데 이 울트라와 머리 매듭이 잘 만나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울트라는 3시 쪽으로 공격하면서 네, 오버로드가 오버로드 안에 병력이 안 타 있나요? 야, 일단 네, 울트라 내려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울트라는 너무 아까운데요. 아, 그렇죠? 이렇게 몸으로 끝내겠다는 건가요? 본인이 네. 먼저 끝나는데? 이러면서 뭐 드랍을 가서 동시다 갑자기 피해를 준다던가 그렇죠. 해야 하는데 아, 네. 다 있었네요. 다 있었네요. 이 병력들이 테란의 본진 쪽까지 드랍을 가서 좀 서플라이를 좀 많이 타격을 주거나 네, 그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막혔다고 본다면은 김민 선수 좀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아, 일꾼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5시가 돌아가거든요. 아, 거기다가 탱크가 쌓여요. 와, 그러면서 멀티 견제. 네, 이거 해전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지켜냅니다. 6시도 취소당했죠. 네, 그런데 9시마저 깨지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자, 좌측은 이제 어느 정도 김민철도 완벽하게 얻어내야 되거든요. 상대편 견제도 견제지만. 그렇죠. 거기다가 마인의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서 울트라가 어느 정도 그 3시 쪽 그리고 오버로드 안에 타있는 유닛들이 다 잡힘으로 인해서 울트라 숫자가 좀 많이 쌓이질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공중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예. S3 따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4가스 이후에 추가 가스 멀티가 없다 보니까 김민철 선수가 스컬지 비중을 계속 늘리기에는 부담이 생겨요. 네. 근데 서로 간의 자원 대비 사이언스 배슬이 너무 많고 여기 탱크 수비 너무 좋고요. 게다가 진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배슬을 몇 차례나 봤을까 싶을 만큼 배슬이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아, 단독적으로 네, 자신만의 전술적인 운영 잘해주고 있고요. 아, 공격을 보내도 안 되거든요. 지금 머린 메딕이 울트라를 안 무서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 확실히 그 센터 쪽에 마인으로 한 차례 걸러주고 그 전에 배슬로 이레디로 한번 걸러주고 그 후방 배치로 마린 메딕으로 수비를 해주다 보니까 이시정 선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원 타격을 전혀 받고 있지 않고요. 네. 도리어 이제 남아있는 병력들로 계속해서 상대편 압박을 하거든요. 이거 그냥 다 배슬이거든요. 아, 배슬. 배슬이 막 얼마나 그쵸? 남은 오버로드에 지금 이레디에서 걸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플래그를 걸어줄 때만 하더라도 배슬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는데 결국에는 플래그를 쓰고 배슬을 차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신영의 배슬이 계속 자유롭게 네.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신영 선수가 문제를 겪고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SK 테란이기 때문에 결국 울트라와 디파일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타이밍도 지나가고 메카닉 병력까지도 쌓이고 있다라는 게 오 지금 김민철 선수에게는 엄청 좀 급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신영 선수의 배스를 위협하는 건 스포 콜론이 하나 7시 그것 빼고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디파일러 플래그를 배스에 좀 걸어주고 미탈스 한두 개 정도 생산해서 배스를 줄여주지 못한다면은 이런 공격 자체가 그냥 손쉽게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또 다시 9시 가는데요. 그쪽 지역분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도 울트라기 때문에 야, 진짜 한 개만 있어도 장난 아니게 합니다. 야, 정말 배슬이 너무 좀 짜. 배슬 피해가 너무 심각하네요. 네. 야, 9킬. 배슬이 9킬 이런 식으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원활하게 이렇게 또 막히게 되면은 네, 확실히 추가적인 가스볼티가 상당히 느렸었던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부정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원이 축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9시 적 해철이 좀 상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김민철 선수가 향후의 힘을 내기 위한 그 이 해철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배슬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신영 선수는 4팩토리에서 벌츠와 탱크 계속 찍어주면서 센터에 마인배설하고 5시 앞마당까지도 그냥 추가 멀티하면서 안전하게 승리 그냥 굳혀가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아, 이게 뭐 울트라가 벌처 하나가 울트라에 사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움츠러드는 울트라. 아, 진짜 마음 아프죠. 이제야 알아가고 딱 했는데 아좀 체력도 이미 많이 늘어났고 김민철 선수가 이렇게 막힐 걸 알면서도 왜 계속 공격을 가냐. 추가적인 멀티를 돌리기 위해서예요. 네, 9시 그리고 12시 어쨌든 이 12시 쪽에 해처리가 펴지고 6시 쪽에 해처리가 펴져서 커널이 뚫리고 12시 6시로 순식간에 수비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김민철이 열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 시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김민철의 관건입니다.
자 6시 이제 12시 자 김민철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2시 6시쯤 현재 얻어내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플래그 한 방을 딱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뮤탈 한 두개 나와서 잡아주는 그런 성과를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에 많이 들어갔죠. 예. 자, 그동안 지금도 많이 활력치도록 놔뒀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배스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김민철 선수는 12시 6시 네, 성코너니 몇 개 건설하면서 수비해주고 커너를 뚫고 수비해주고 아 이렇게 또 특공대 병력에 또 잡히게 되면은 김민철이 역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아 중앙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병력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아 현재 김민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슬이 정말 계속해서 눈에 가시 같은 역할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SK 병력, 네, 마린베리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잡았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되나요? 이제 되나요? 이제는 우와. 야 한 번에다 한 번에다 한 번에다. 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2시 쪽 해철이 살린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네. 체드 자체가 완벽한 레이트 메카닉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로 치고 못 나와요. 네 그냥 드랍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탐빙 캡트러가 대여섯 개만 있고 수원만 동반하게 되면 상대 이신영 선수의 센터에서의 병력과의 교전 하나도 더 만납니다. 그래서 이신영은 아예 센터를 나가지 말고 5시 앞마당을 그냥 지키기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5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신영 선수의 메카닉 주요 병력들이 5시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바이오닉이 활개치는 거고 네, 방금 전에 그 배스를 줄여준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줄여줬기 때문에 뭐 6시 지역은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또 12시는 또 자원 돌릴 수가 있고요. 네. 자 6시 결국 해철이 파괴. 자 12시 해철이 둔 해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돌아는 갑니다. 네, 진짜 부지런하네요. 네, 특히 이신영 선수가 정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마린 메딕을 소모자 형태로 사용해주면서 계속 멀티 늘려나오고 있는데 이거 세 개마저 잡히게 되면 그래도 한 점 응집하지 못하는 테란의 병력은 울트라 만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15킬 베이스가 배스리 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신영 선수가 이제부터는 더 잘해야 됩니다. 앞서서 정말 배스리 많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적의 병력이 나오자마자 게스 유닛을 줄여주고 싸웠기 때문에 좋은 싸움을 펼쳐줬던 것이고요. 지금은 배스리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레딕을 더 잘 아껴줘야 될 것 같으로 좀 보입니다. 자 김민철도 12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이 와야 되거든요. 아 배스리 그냥 계속해서 충원이 되네요. 네 팔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와 진짜 방심하면 발색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러면서 계속 이득 보고 울트라 움츠러 들 때 마리메딕을 싸워버리고요. 네. 타이밍 참 좋은데 수비하는 김민철도 진짜 대단하네요. 또 다 좋은 다리. 네, 이레디 걸리면 울트라가 그냥 마린에 달라붙으니까 마린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자, 12시로 하던 병력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좀 틀었죠, 방향을. 소규모 전투는 지금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또 6시 쪽 해철이 펼치고 있는 김민철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시간만 끌어주면 김민철은요. 그렇죠. 6시 멀티까지만 안정화시켜버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메카닉 병력들이 따로따로 떤어져 있고 예,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지 않다라는 점은 후반에 좀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센터에서의 싸움만 보게 되면 울트라 저글링 디파일러 대 상대방 머리메딕이기 때문에 다크스웜과 플래그만 잘 이용하게 되면 마린메딕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머린메딕이 물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건 알겠는데 플래그가 같이 동반이 되면 그런 머린메딕이 아예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센터 싸움을 하는 와중에 네. 야 이렇게 한 방이거든요. 그렇죠. 야 이신영 선수가 네, 확실히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탱크가 많이 쌓여서 크게 묵직하게 한 방을 준비하고 그 한 방을 성공시킨다면 이신영이 괜찮겠지만 그 한 방 자체가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노업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겠는데요. 메카닉이 지금 노업인 상황에서 이거 밀리면 그렇죠. 5시 지킬 수 있을 만한 병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주력 병력들이 뭉치지 못하고 머리메딕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울트라 저글링에 약하죠. 네, 아주 약합니다 지금. 물론 김민철도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서로 소모전을 해주게 되면 누가 더 이득이냐. 김민철이죠. 김민철은 또 6시 쪽까지 또 해처리를 완성시키면서 울트라를 더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쌀정원에 던지면 네. 어쨌든 김민철 12시에서 만든 것 이거 충분히 쏟아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시 혹은 뭐 멀티적이 계속 병력 던지면서 소모전 하다 보면 추가 가스 멀티를 많이 가져간 김민철 선수는 오히려 자원전에 자신이 있고 후반 가면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슬 다 줄여놨고요. 아 이거 아직까지 슬은 더 충원됩니다. 심지어 몇 번째 견제인지 모를 정도의 세시적인데 끝내 커맨드 들게 만들었고요. 이 전까지의 견제와는 힘이 달라요.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견제입니다. 이번 3시 돌격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5시 메카닉
주요 메커니즘은 싹 다 5시에 있거든요. 네. 탱크는 싹 다 5시에 있어요. 5시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저 그렇다면 이정 같은 경우 6시는 반드시 파괴를 시켜야 돼요. 어쨌든 자신이 5시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이후에 6시까지 가져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5시는 지키는데 네, 본진 배럼까지 이거 싹 다 뭐 그냥 날려버려 지키는데요. 쭉 그냥 본진 배럼까지 장악을 해버려야 됩니다, 김민철. 아,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충원되는 명령들이 일단 이신영 선수는 끊길 수밖에 없고요. 6시는 깼습니다, 이신영. 아, 그럼 불이 꺼져 있었고요, 방금 전에. 네, 이렇게 되면은 한시 쪽까지 쭉 밀리겠는데요. 이쪽 지역은 이제 사실 소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신영 선수인데 메카닉이 5시인데 글쎄, 이 메카닉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병헌과 붙였을 때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배럭은 다 거의 점령이고요. 한시는 이신영 선수가 지금 포기를 한 단계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5시 쪽에 그동안 모았었던 탱크와 네, 이 탱크와 더불어서 5시 앞마당 자원 처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병력 생산을 하고 미네랄을 다 먹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6시를 주지 않고 이후에 자신이 6시를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메카닉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머리 올라가는 네. 모습 잠시 있었죠, 이신영? 그렇죠. 지금부터는 네, 머리 메이딕은 그냥 수비 용도 예, 그 이상으로 사면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계속해서 메카닉 병력 위주로 하면서 일단 자원 마를 때까지 버티기 식의 운영 외에는 센터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거의 뭐 포장이사 보냈잖아요. 한 시에 그렇죠. 5시로 보내고 있는데 와. 이사팀이 도착하기 전에 5시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그렇죠. 예,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주지 않겠죠. 예, 확실히 뭐 지금 그 주요 건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몰아붙이기에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서플라이도 조금도 막힐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서플이 많이 막힐 겁니다. 커맨드 하나 들어서 좀 살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대규모 드랍 떨어져서 다크스 훔치게 되면 그래도 뭐 다섯 시 멀티 좀 피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김민철 선수가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힐 것까지도 생각해서 퀸을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뭐 워낙 자원이 이제 김민철 선수가 많기 때문에 퀸을 통해서 탱크와 1대1로 퀸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김민철이 더 이득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생각이 김민철 선수의 머릿속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5시 재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의외로 좀 잠잠합니다. 지금 재건만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도. 김민철 선수 역시 그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결국 테란 역시 5시 앞마당 멀티가 있어서 탱크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원이 말라서 네, 뚫을지는 못하니까요. 결국 공격을 가서 정면을 뚫기란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병력 하나하나 좀 아껴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들을 띄워서 5시까지 왔는데 야, 이 플레이그를 도색을 다르게 해주네요. 까다롭죠. 네, 건물에 이제 플래그 쓰게 되면은 또 네, 고쳐줘야 되고요. 앞쪽에 있는 서플라이는 또 고치기도 좀 애매하네요. 노란색으로 인테리어 맞춰놨더니 빨간색 페인트를 부어버렸거든요.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그렇죠. 식으로 데미지 받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또 스컬즈로 병력 규모 보면서 아예 정면 서플 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언덕 위에 울트라 리스크 빵빵빵 떨어지면서 수호만 쳐지게 되면 네 그러다가 역전기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뚫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직까지 좀 저그 역시 선택이 어렵네요. 네, 조용한 이유가 있어요. 김민철 이거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메카닉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기에서 보신 네. 바와 같이 한 번에 퀸이 나왔네요. 거의 뭐 한 부대 가량 나왔는데 저 한 부대가 퀸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탱크만 한 부대를 잡히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크냐? 당연히 테란이죠. 왜냐면은 저 탱크가 역전의 네, 그 실마리거든요. 이거 정말 SCB들까지 부르드링할 기세입니다. 네. 몇 개까지 나올지 정말 걱정될 정도로 그냥 돈 되는 대로 그냥 퀸을 한 두 부대 가량 생산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나오면 퀸이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김민철 선수. 저 또다시 플레이그. 와, 진짜. 이게 조금씩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면 될 때마다 불안해지거든요. 그럼요. 빨간색 보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가끔씩. 네. 근데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달려들라는 건데. 아, 이제 벌처 견제도 사실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퀸을 뭐 브루드링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마나업까지 눌러주면서 바꿔가면서 자주 써줬었던 김민철 선수의 그 최근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탱크가 돌출되면은 안 돼요. 탱크가 돌출되게 되면은 퀸이 브루들링만 쓰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공중 병력들을 요격시킬 만한 유닛들이 글쎄요 이게 따로 배치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신영 선수.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몇 개 없는 저 배슬이 예, 또 잡히게 되면
이제는 하이에 뭐 대항할 수 있는 퀸을 대항할 수 있는 유닛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 한 개 한 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공방 1업 됐습니다. 메카닉 자 베스 그나마 또 하나 떨궈졌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11시 쪽이라든지 7시 쪽까지는 공격할 필요가 없고요. 이신영 선수는 타겟팅을 6시만 정하면 됩니다. 이 지역만 파괴를 시키고 자신이 만약에 저 멀티를 수비를 할 뭐 자 활성화 시키고 자 활성화를 네. 시킨다. 이걸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걸 버텨야 되거든요. 이걸 버텨야 되고 퀸의 움직임을 지금 주셔. 퀸은 중앙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도 못하는 지금 다크 선들 그냥 하는데 퀸 없이도 이 정도까지 몰아붙인다는 것 자체가 못 나오라는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김민철 선수가 상당히 좋은 전투를 펼쳐주고 있고요. 다크는 지금 황사가 네.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어딜 나오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탱크 다 잡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네, 양들이 창문도 걸어 잠그고 요즘에는 황사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거 탱크 골리앗만 줄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골리앗이 없어서 탱크 비중을 높이면 네, 탱크 호위 병력 없고 퀸이 가서 잡아먹기. 야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좀 있나요 어디? 근데 여기서도 또 병력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골렛 다 잡혔어요. 아 이거 이러면은 퀸 나왔을 때 아주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이제는 출동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퀸. 네 테라는 마음이 급해서 네 6시 멀티를 깨고 자신이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김민철 선수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핵을 만들어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크 소음으로 안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퀸의 움직임은 없고 그렇죠. 탱크들 아직까지 뭐 퀸은 관람만 하고 있거든요. 관람만. 네, 이렇게 근데 공격을 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베슬의 마나를 다 소모하게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골리앗이 없는 뭐 퀸 출동하기도 전에 기준을 너무 많이 보네요. 퀸이 먹을 것도 없겠네요. 네, 퀸 없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갑니다. 네, 가네요. 김민철 이러면 탱크들은 진짜 다 묶는 거죠 그냥. 저 그렇죠. 위쪽에 나와 있었던 병력들 이제 편안하게 따로 이동하거든요. 따로 이동하거든요. 따로. 야 테란에게 좌절을 안 하네요. 제한 같은 거 던져주네요. 이거 정말 좌절이죠. 퀸을 끼어 얹습니다. 또 탱크 차량 그냥 막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겁니다. 바깥 지역 이제는 구경을 못 가죠. 그렇죠. 메카니 1-1업 하면서 어떻게든 탱크를 모아서 역전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재영 선수가 그 핵심 유닛인 탱크가 브루들링에 잡힌다는 거. 이건 뭐 네. 인구수 제로 만들기 셉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냥 이러면 위쪽 올라갔던 바이러는 쌍둑이었어요. 네. SCB에 진짜 브루들이 SCB에 걸리게 생겼어요. 아, 적의 로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유닛을 다 섞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디파일러 퀸 최진! 김민철! 와 김민철 프로리그 5라운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9연승 만드네요 김민철. 저 김민철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9연승 중에서도 막 굵직굵직한 경기들 많았잖아요. 오늘 경기 때도 마지막에 정말 유리한 상황에서 퀸이었지만 그래도 퀸의 활약도 돋보였네요. 뭐 웅진 스타즈 저분들은 계약 조항에 있나봐요 퀸스라고. 그렇습니다. 처음 볼 때 퀸 사용하는 거 보고 이 선수의 자격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퀸 좀 사용하면 그래 한번 들어와봐 하는 것처럼 진짜 김민철. 제가 너무 막말했죠.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그만큼 김민철 선수의 퀸이 마지막에 상대편의 기세를 꺾어버릴 만큼 팀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만큼 그런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김민철 선수가 퀸의 활용도 정말 잘했고 그 중반에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중력을 놓지 않고 베스를 딱 줄여줬던 그 시점이 확실히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끼리의 경기 세 번째 세트였습니다. 세 번째 세트 라만차 김민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웅진 스타즈가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2-1로 웅진 스타즈가 앞서 있는 가운데 저희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